시작. 나라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시작. 구름을 펼쳐놓은 주름 물새 날아드는 지나가는데 기색은 다라란 보고 싶은 사람 둘 셋 넷 쿵 다라란 둘 셋 넷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철 씨의 노래 해운대 연가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곡은 먼저 통기타로 간단하게 리듬 연습하면서 전주 부분만 리듬과 함께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좌 뒷부분에 이 곡에 나오는 기타 솔로가 이 곡이 E마이너 키인데 E마이너 키에서 나오는 기타 솔로가 다양한 모양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솔로들이 나옵니다. 이 솔로들을 전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기타로 연습해 볼 텐데요.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E마이너 그리고 E코드 그리고 G코드 그리고 B7은 대부분 요거 오픈코드로 잡을 텐데 전주 부분에서는 하이코드로 이렇게 잡아 볼 겁니다. 그리고 A-7 그리고 C코드 그리고 D코드까지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기본적으로는 8비트 다운 업 고고 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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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E마이너 잡고 커팅 넣어가면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곡 뒷부분에서 궁다라따따라따라 하면서 룸바 리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으로만 연주하시는 게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룸바 리듬을 섞어서 또는 룸바 리듬으로 연주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 마이너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전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열 번째 마디부터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세 줄 정도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구름을 펼쳐놓은 주름 물새 날아드는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다 사랑 얘기가 밀려 사라지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랫줄 26마디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라는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때 널 사랑해 내 입술에
사랑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룸바 리듬으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시 열 번째 마디 와서 아래 한 세 줄 정도만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구름을 펼쳐놓은 춤, 물새 날아드는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사랑 얘기가 파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통기타 한 대로 연주할 때 이 곡의 전주 부분과 노래 끝나는 부분 멜로디 연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지금 E 마이너 키죠. 제가 여러 강좌 전부터 메이저는 도, 마이너는 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 마이너는 라 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타 지판에 있는 E, 6번 줄 개방현이 E죠. 도레미의 미. 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시도 블럭의 라가 되는 겁니다. 라. 그리고 시도. 그래서 개방현이 라시도 블럭이 되고 여기가 도니까 레, 미. 7프렛이 미, 파, 솔 블럭이 됩니다. 이따가 배울 일렉기타의 솔로는 주로 여기 7프렛 미, 파, 솔에서 연주가 됩니다. 저와 함께 미, 파, 솔이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키를 먼저 점검해 볼게요. 시작.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원음은 6번 줄 7프렛이 미, 파, 솔이 아니고 시, 도, 레죠. 기타의 원음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파, 솔, 라, 시, 도, 레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전주 부분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전주 부분은 기타로 연주되는 멜로디는 아니고 현악기가 연주하는 멜로디를 기타로 따라서 연주를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기타 멜로디가 원곡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멜로디들은 잠시 후에 일렉기타 연습할 때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E마이너 첫 번째 마디에서 첫 박자를 딴 치면서 자, 여기 두 마디 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한번 한 박자 친 다음에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G코드를 잡고 있는데 아랫줄 다섯 번째 마디는 2번 줄 3프렛이죠. 그래서 G에서 새끼손가락 그대로 올려서 2번 줄 3프렛 같이 치면서 이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올리면 자연스럽게 1번 줄도 뮤트가 됩니다. 새끼손가락에 아랫줄이 닿아서 G코드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여기서 B7이 4번 줄 4프렛인데 요걸 소리를 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B7 하이코드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갑자기 여기 하이코드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음을 그냥 생략하고 B7 잡아도 사람들이 듣기에 요 음이 살짝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예, 파샵이 1번 줄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하이코드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코드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는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E 마이너부터 여기 두 마디는 원곡의 일렉 기타 연주를 한 옥타브 낮춰서 통기타로도 같이 연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E 마이너 두 마디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네, 여기 맨 마지막 햄머링은 4번 줄만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여러 줄 같이 해도 됩니다.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주부터 노래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 전체적으로 계속 리듬 연주로 연주하시다가 노래 끝나는 부분 한번 볼게요. 59마디 부분 보시면 Am7, B7까지는 계속 리듬 연주 B7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Em 부분에서, 자, 여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미 같은 경우는 여기 3번 줄 9프렛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통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는 네, 1번 줄 개방현 미를 써서 드렁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B7 코드까지는 계속 가던 박자로 이렇게 가시다가 Em부터는 살짝 느려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일단 박자대로 해볼게요. 맨 앞에 Am7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B7.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좀 느리게 해볼까요? 59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 전체적으로 깔리는 일렉기타 연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노래 1절 부분과 2절 부분에서 약간 다른 멜로디가 나오는데 2절 멜로디까지는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드부터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아까 통기타에서 연습했던 코드 말고 일렉기타 연주 때는 하이코드 또는 트라이어드 코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먼저 하이 코드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E마이너, 그 다음에 E, 그리고 G 코드, B 코드는 7프렛에서, 그 다음에 Am7, 그리고 C 코드, C 코드는 여기서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D 코드. 네,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트라이어드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Em, 그리고 E 코드, 그리고 G 코드, B 코드, 그 다음에 Am7 같은 경우는 그냥 Am로 잡을 거예요. Am7 이렇게 잡으면 C 코드랑 구별이 안 됩니다. Am, 그리고 C 코드, 그리고 D 코드는 여기서. 자, 그래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 솔로가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리듬을 계속 연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주 부분 같은 데 들어보시면 은따 으따 요런 리듬이 나오는데 그 리듬만 연주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듬 보시면 으따 으따 이렇게 되죠. Em 잡고 아래 네 줄만 쳐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의 리듬감을 더 추가하려면 두 번째 리듬 보시면 똑같은 리듬인데 이렇게 요거 두 번 연속해 볼게요. 시작. 네, 이 리듬을 애드립 없는 부분에서 살살 쳐주다가 애드립 나올 때 애드립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주 부분부터 볼게요. 전주 부분 첫 번째 마디에서는 현악기가 한 박자 쉬면서 쿵 단다라란 하면서 두 번째 마디 넘어가죠. 이때는 방금 연습했던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한 박자 반 다라란 쉬면서 지금 Em 잡고 있는 상태인데 4번 줄 9프렛부터 다라란 이렇게
네, 10프렛은 약지로 잡는 게 12프렛까지 글리산도 한 다음에 비브라토 걸기가 좋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란. 이렇게. 여기 두 마디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다라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 G코드 부분 별다른 연주가 없고 두 번째 마디 B7에서 그냥 B코드 잡으세요. B코드 잡으시고 같이 시작. 그리고 나서 E마이너 넘어가면 여기 한 박자 쉬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디에서는 한 박자 반 쉬죠. 다라란 하면서 다라란.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다라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푸른 물결춤을 추고 이제 열 번째 마디에서 여기 치고 있다가 두 번째 마디부터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7 여기 뭐 트라이어드 코드로 잡으셔도 되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 셋, 넷, 추고 넷에 날아드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15번째 마디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B7 부분 여기는 이제 음이 하나하나 딱딱 끊깁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같이 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0마디 내려오면 사랑 얘기가 이 부분에서 이제 반박자 쉬면서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같이 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그리고 나서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이 부분 두 박자 먼저 쉬고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 26마디 여기서부터 3마디가 리듬이었죠. 이렇게 리듬 없는 부분이 길 때는 그냥 쉬는 것도 좋고 아니면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라는 글씨를. 네, 이런 식으로 리듬 살짝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E마이너 부분 한 박자 쉬고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네, 전체적으로 쉽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맹세하던 그대 여기 부분 보시면 2번 줄 10프렛을 미리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한 박자 쉬면서 다시 보여드리면 시작 쿵.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널 사랑해 하면서 아랫줄 내려오면 한 박자 쉬면서 쿵.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그리고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여기는 방금 연습한 거랑 똑같죠. 한 박자 쉬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42마디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보고 싶은 사람 둘, 셋, 넷, 쿵.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보고 싶은 사람 둘, 셋, 넷,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해운대의 사랑이여 두 번째 마디 한 박자 반 쉬고 들어가죠. 요 두 번째 마디 멜로디는 세 번째 있는 멜로디를 뒷부분을 잘라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다라란 다라란 이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란 다라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간주 부분은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주 부분이랑 똑같아요. 네, 이 부분도 똑같고 그 다음 E 마이너 부분 궁 네, 이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갔다 오면 58마디 해운대 사랑이여 하면서 연결되는데 여기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다라란 다라란 그리고 나서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 부분에 한 박자 반 쉬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다라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란 그리고 주억 속에 그대 할 때 한 박자 쉬면서 쿵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그리고 나서 해운대 사랑이여 하면서 아래 66마디 이제 노래 끝나는 부분이에요. 한 박자 쉬면서 쿵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그리고 두 번째 마디부터 보여드리면 한 박자 반 쉬고 들어가죠. 시작 다라란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란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아까 연습했었던 통기타 악보 그리고 뒷부분에 방금까지 연습했었던 일렉기타 애드립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철 씨의 노래 해운대 연가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강좌 앞부분에서는 통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해봤고 뒷부분에서는 일렉기타 솔로 위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에서는 일렉기타 연주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배울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곡이 지금 E마이너 키인데 여기 한 스케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애드립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까지 강조해서 배워봤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